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식적인 정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요즘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거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할 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를 쫑긋 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시청도 하고 또 집중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정수석할 때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후보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가 당시 야당에서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 2019년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9월 달에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그거 들었지요? 그러다가 어제 아래 역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청와대 부정수사, 부정부패 수사팀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 기자 여러분 계시죠? 많이 계시는데 또 여기 보면 친여 성향의 기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상식을 가진 기자 여러분, 또 상식을 가진 지식인 여러분,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너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절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거짓말장이 위선자, 범죄자 조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게 누가 이 내용을 써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 수령으로 나락으로 이 빠뜨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많이 모자라고 많이 못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분골 쇄신의 마음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